못해서. 폰게임. 아, 여유 좀 쉬죠.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게임, 예, 랭크드 트레인. 1대1 대전입니다. 생선 국방 대 맥밀란, 예, 미국 간의 경기 되겠습니다. 해설 또 도와주실 우리 예비군님 오셨고요. 게임 시작하면은, 예. 이번엔 제가 설명할게요. 예, 예비군님 또 폰게임 하느라 바쁘시니까. 자, 게임 시작되었습니다. 자, 6시 지역, 6시가 12시 지역, 국방, 예, 생선님, 그리고, 예, 6시 지역, 미국, 맥밀란 간의 1대1 대전입니다. 매번, 럭키드 트레인입니다. 아. 맥밀라님 지금 빌드를 좀 희한하죠? 자, 여러분, 지금 목소리 잘 들리시죠, 다들? 막사도 안 짓고 지금 3인지? 자, 피오니어, 예, 수로 1티어? 하나 일단 올라갑니다. 이또 그거죠, 이 이거. 지금 5PO 또 2티어 전략이죠, 또. 나 이제 딱 봐도 알겠다, 내가 이제. 설마 PO 스팸 이런 거 하진 근데 않을 거고. 아니 지금 독일은 올라갔죠 지금 막사가? 예, 아, 피오니어가 아니구나. 예, 독일이네. 지금 엔지가 지금 엔지니어가? 3엔지 나왔는데 뭐하지? 4엔지 나오고 있죠 지금? 자, 엔지니어 지금 4분대 뽑고 있고, 자, 피오니어 지금, 예, 2PO, 그 다음에 1티어 지금 찍고 있고, 뭐하진 거지 지금? 엔지니어 스팸. 맥밀란 엔지니어 스팸. 이상한 짓 하네, 또. 5엔지까지 나오네요? 솔직히 오늘 좀 약간 그, 뭐지 지금, 그리스건의 재발견 이런 걸좀 느끼긴 했는데요. 물론 좀 느끼긴 했는데. 근데, 그래. 그리스가 진짜 세던데요, 뭐. 커브 끼고 있으니까 후축도 이기던데. 국적도 이기는 거 봤어. 우리 생선님 직접 플레이하셨죠. 자, 엔지니어, 예, 또, 우리 오도방구 만나고 살짝 서로 또 신경전 들어가는 모습. 자, ONG. 엔지니어 또 뽑나요? 이제 또 뽑네요, 지금. 아, 이거, 왜 이게 지금 이렇게 맨파워 뽑나요, 왜 그러지? 140원이죠. 엔지니어 한 분대. 근데 미국이 엔지 스팸 안 하는 이유가 유지비 때문에 유지비. 아, 엔지니어 유지비도 상당하다. 예. 어, 이러면 또 커버 껴야죠. 커버 껴야죠. 유지비 때문에 지금 엔지 스팸은 잘안 하는데. 자, 6엔지. 엔지니어. 이게 국방 피오니어 스팸과 달리 그 연합의 엔진은 유지비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유지비도 거죠. 그렇고, 또, 얘 충원비도 또 만만치 않으니까, 예. 근데 충원비 솔직히 그렇게 부담되는 편은 아닌데 아무래도 유지비가 많이 아, 부담되죠? 엔지니어 두 아무래도 군데. 피오니어 등에 걷어내보겠다 그러는데, 야, 오도방구 겉, 비벼요. 아, 비비는데, 오, 오도방구, 오도방구! 확실히 오도방구 역 틀려요. 어, SMG, 예, 어디 안 갑니다. 다르네요, 역시. 아, 그리스건의 재발견. 팬들랑 게임하면서 채팅하는 저 여유. 아. 어, 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 이게 다른 이유는 다 제쳐두고라도 네. 미국 엔지 스팸 안 하는 이유가 티어 업무 때문이죠, 확실히. 자. 국방 같은 경우에는 티어업만 누르면은 1티어, 2티어 건물이 없어도 이게 티어업이 된다고 하지만 미국은 배럭이나 웨폰 없으면 안 되죠? 자, 그 부랴부랴, 예, 문자비? 오토바이 지금 수리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엔지니어 지금 뭐, 누적 데미지가 상당하거든요. 일단 후보 가요. 근데 지금 TC도 뭐 TC도 배럭이 올라가야지 좋은데 트레이지 됐다. 어, 이거 지금 기름 먹고 가나요? 이거, 아, 전멸, 이렇게. 전멸! 아, 엔지니어 전멸, 전멸을 피했는데. 아, 불쌍하네. 뭐지? 이게 왜 죽지? 체력이 많았는데. 어, 예, 체력이 많아도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다. 아, 다 끊어먹죠. 이게 뭐지? 티씨가 안 치워지네? 아, 이상한 짓거리에다가 엔지니어 다 죽고. 티씨가 치워지네요? 트레이지 배럭 됐다. 예, 없어도? 바로 건설을 하는 모습이고. 뭐지? 에너미 유닛 다운. 어디서 오토바이 앞에 소리가 아, 들렸는데? 오토바이가, 예, 지뢰 밟고.
예, 전멸했네요. 이거 좋았네. 지리였습니다. 지금 이득을 많이 보지 못했죠? NS편에서? 결국 배럭 올리고, 근데 배럭 올릴 수밖에 없죠? 야, 지금 배로 올리는 거예요, 지금. 엔지스팸으로도? 네, 지금 배럭 올리고 있죠? 뭐 하는 짓인지. 근데 엔지스팸으로 올리나 말지? 아니, 오, 엔지니어 이름 왠지? 안 오면 배럭이 아니고 우리 저 웨폰 가야지. 아, 근데 웨폰, 지금 웨폰 가기도 좀, 그렇죠? 아니, 웨폰 아이고, 이 올리고 뭐또 와중에. 기름 좀 있으면은 뭐또 바로 고우창이 뭐 차량 기지가 되고요 하면 되는데, 지금 배럭 가는 건 진짜 아니거든요, 솔직히. 이 와중에 또 엔지 한 분대 삭제당하고. 아, 예. 의미가 없죠, 이러면? 이거 뭐 예능 게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던지기 게임 하는 건가? 급 체제 변화 근데 아닌가? 안타깝네요, 진짜. 자, 지금 이제 3시적에 있는 식기름 이제 또 먹지 못하게끔 끊어주는 모습이고요. 엔진이 또 들어가죠, 이거. 아, 근데 메디펑커, 어느새 지워져 있는 메디펑커. 아, 아, 생선 이거 침착해요. 아. 오토바이도 지뢰 어이없이 당했는데 아주 침착합니다. 아, 공사. 분사. 근데 PNG가 분사기 너무 당하는데? 지금 네 분대째죠, 분대삭 전멸이. 예. 저는 NG를 많이 뽑았으면 이게 뮤니를 좀 많이 모아가지고 그냥 화박을 확 달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몰아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화박도 안 달고 막사 지금 와서 냈죠? 아까 뒤따가 그냥 간거 같은데 예비군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화방 엔지니어하고 화학 피오니어 두개 중에 뭐가 좋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화박 NG죠. 일단 분대수가 많다는 것 자체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후방군 피우면은 스나이퍼에 매우 취약하니까 이게 한 대만 맞아도 리팅을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좀안 좋죠 이게. 근데 저는 그래도 피오니어를 좀 선택하고 싶은데, 우리 베테랑시 업그레이드 되면은 또 상업피오 강력하잖아요. 또 이런 또 예, 메디킷 이런 것도 좀 먹을 강력해도 수 있고. 카운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엔지니어는 그 스나이퍼한테만 도망 맞아도 일단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게 생존에서 좋죠 자, 생존에서. 지금 배럭을 올린 게 지금 보급창을 올리기 위해서 올린 거라는 느낌도 들고. 예, 그러면 바로 보급차에 같이 올라갔죠. 차량 기지 올라가나요? 차량 기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맨파가 많이 딸리겠죠. 맨파보다는 기름도 많이 딸리겠고 아무래도. 자, 로터스님 게임 방송 나가셨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생선님은 군데군데에 또 지뢰를 좀 슬슬 설치하는 모습이고, 예. 윗밀란도 지뢰를 설치는 하는데, 엔지니어가 지금 아직까지 6분대 남아요 6분대가. 근데 지금 거점에다가 지금 그거 받고 있죠? 그거 관측소 포스트 씌우고 있죠 지금 본진 옆 심연이에. 뮤니션에 지금 관측소 찍어 말라고. 엔지니어 지금 화염방사라도 들어주겠다, 이거. 차량 기지 올려갖고, 혹시 MC3 합체를 뽑아갖고, 미트 초퍼를 간다, 뭐 이런 거는. 그러기에는 지금 팍도 나와 있어서 이미 좀 많이 힘들어지. 아, 굵직 신났죠. 예, 살아있는 표적들. 아, 지뢰. 아, 지뢰 안 밟았고. 아, 근데 생선님은 또 무슨 또, 예, 지뢰 제거 분대를 두 분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는지. 확실히 엔지니어가 많다 보니까 또 맥밀라님 또 지뢰 잘 쓰시는 걸로 유명하니까 예.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죠. 와, 엔지니어 또 하나 전멸하나요? 지뢰 너 이러지 걸렸노. 잘 쓰시잖아요.
자, 근데 미국이 데모로크레이다죠. 예, 이거 맞습니다. 아, 이거 지금 차량 가가지고 지금 M3 앞쪽에 보고 바로 지금 폭약 지금 데몰러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뮤니도 많이 없고 아무리 옆에 포스트에 그걸 씌워버리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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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는 또 꼽아. 예, 예비군님 목소리가 영 작아졌는데요. 아, 근데 지금 잠시 말을 안 하고 있어서. 웅얼웅얼 거리시면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아, 지금. 근데 지금 아 땅이 지금 국방을 다 넘어가 버려가지고 예. 아, 실례. 엔지니어 지금 충원도 안 되고 있죠? 엔지니어 지금 충원도 못하고 지금 예. 뛰어나와가지고 전투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죠. 눈물납니다, 진짜. 무슨 일이고, 이게. 아, 이 와중에 또 파이어 쓰고 공습으로 뛰어갔는데 세이브. 와, 애봉 전멸, 이삭 애봉, 이삭 아, 애봉 아 전멸. 이삭 이삭이죠. 애초부터 에어본이 대부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웃기긴 웃겨. 어팍팍팍 엔지니어 팍. 근데 엔지니어 전부 와, 다안한 명, 죽는다. 두 명. 아, 네, 데모월 지금 바로에 매봉에 지금 설치를 합니다. 지금 해봐야. 아, 뭐 그래도 지원해주. 예, 짓고 지금 유이 도망가죠. 도망가는 거 하나 또 전멸하잖아. 지금 차량 기지도 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좀 총체적인 난국이 되어 지금.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우측 거점을 좀 조금이라도 지금 견제했다는 건데. 이거 지금 에어본 지금 요 칼빈 소총 이거 라이플보다 더 구별 못 잡거든요. 확실해. 예. 이렇게 컴퍼니 하면서 제일 느끼는 게 진짜 에어본 대보병. 예. 근데 에어본이 대모병이 이제 안 좋은 대신에 뭐 그래 무반동이 좋은 건 아닌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에어본이 그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 회, 이동하면 회피 15%인가 있다고 10, 예, 들었는데. 15%에 50%입니다. 50%. 아, 네. 그 이동할 예. 때, 그 회피. 그러니 에어본이 계속 이동하면서 이렇게 싸우면은 에어본이 안 죽어요, 잘. 그걸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쓰던데.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는 확실히. 근데 확실히 에어본이 뽑아가지고 쓰는 거야 잘 레인저를 쓰죠 저는. 또 톰슨 예, 또 아니 또 바주카 이런 것도 데미지가 좋으니까. 관통은 안 되지만 뭐. 사실 바주카는 예, 또 쓰면은 또 사람 미치겠지만은 뭐 한번 관통되면 또 예, 또뭐 무한동보다는 데미지가 좋으니까. 아, 이게 또 예. 뭐지? 엔지니어. 아, 또 예. 예, 사람 이게 예, 유저들이 하는 말이 좀 예. 그 에어본이 3호병이 되면 이제 단점이 커버된다고. 유일한 아, 이게 대보병 데미지가. 공격력이 약간 올라간다고. 아니 그 무반동 데미지가 확실히 올라가다 예. 보니까 유일한 단점이 커버된다 그러죠. 에어본의 단점. 솔직히 에어본은 대보병으로 뽑을긴 포기했고 솔직히 연합이 이제 대보병 갈라 그러면 레인저를 가야죠. 아, 게임이. 근데 지금 맹미랑 지금 게임을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충원도 안 근데 한 이렇게 인 엔지니어로 예 전설을 유지합니다. 이런 책가방 던져야죠, 책가방. 근데 직가방 던질 유니가 없어 보이는데 아깝죠. 뮌션 있죠, 요, 지금, 우리, 7시에 지금 포스트 치워놨다, 아닙니까? 그래도 그거 지금 근데 4초짜리라서 직가방 던지어 봐야 뭐 빼면 그만이니까 피오를. 수류탄도 아니고 책가방은 굉장히 아깝죠. 수류탄 업그레이드 해놓은 거 아직 안 떴고요. 예, 수류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것도 배럭에서 지금
아무것도 안 올라갔으니까. 예, 하루, 근데 지금 2티어에서 지금 또 한우마크 나오네. 저것도 왜 나오지? 그 와중에 1업했네, 지금 보급창? 보급창 1업했어요. 예, 그 와중에 보급창 1업해 있네요, 지금. 5밀업이면은 이제 충원비가 많이, 충원비란다, 이제 유지비가 많이 싸졌겠죠. 근데 지금 국방이 지금 전차 공장이랑 지원반이 완성됐는데. 아, 에어본, 너무 진짜 가슴 아프다. 개봉이 안 되죠. 네, 칼빈 좋죠. 근데 안 돼도 솔직히 너무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저 예비군님 그 닉네임처럼 예비군 훈련 가보면은 진짜 칼빈소 좀딱 들고 막 사격 가라 그러는데 이게 진짜 뭐 맞출 수나 그 있는 동사무소 갔을 총이지 때, 진짜. 동사무소 갔을 때, 칼기소총으로, 아이고. 아 진짜 그게 총이 싸질지 진짜 우리 쏘라고 그러는데 그때 진짜 겁나더라니까 이거 싸는데 이거 막 이거 뭐 총열이 막 폭발하고 이러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의 수준의 총이거든요 이게. 나무는 그 나무 소총이잖아요, 그것도. 나무는 이미 네. 다 썩어 문드러져 있고, 곰팡이 피어 있고, 그런데. 이따가 뭐 꼬실 대 같은 거 줘가지고 쑤셔가지고 이제 총 쏩시다 이러고 간다는데. 아, 참, 진짜. 나가는데. 그런 칼비서 중이 그래도 의외로. 세계 2차 대전 당시에는 좋은 아, 총이었을 이거 텐데. 뭐지? 철심자 운장손자. 언제 사 뛰어졌노? 아, 게임 끝났죠. 아까 쉬웠죠? 예. 아, 대구가. 리트크로이스, 예. 쩔어요. 아, 진짜. 아, 에어본은 진짜 선택하게 만들어야겠죠. 톰슨을 들려주게 하던가, 아, 아니면은. 이거 철심자 진짜 썰어 먹네, 그거. 뭐야? 에어본도 어그를 두 개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톰슨이랑, 그 다음에 그거. 무만동총. 아. 여권 톰슨님에는 기정소사를 없애야 돼요. 예, 그거 하고 싶어요, 진짜. 그래줄까? 아, 재밌겠죠? 진짜. 에어본이 톰슨 6종이면은, 와, 장난 아니겠다. 대원형 진짜 장난 아니겠다. 예, 6종이면 이제 그거죠. 이게, 그게, 에어본이 아니고. 아, 이거 좋죠, 이거 좋아. 아, 데모를, 예,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하몰, 아, 그, 예, 한우마크. 한우마크랑 같이 육보식입니다. 지금 철십자가 지금 에어본 3군데, 잘하면 썰어먹을 수도 있겠네. 철자 세 지금 명이, 예, 에어본, 예, 3군데는 그냥 썰어먹을 수 8명을 있겠네. 썰어먹는 그건 진풍경. 자, 철자 손자 또, 한 군데 더 나왔고요. 이런 농담이 나올 만큼 진짜 대보병이 너무 안 좋으니까, 여분이. 아, 철자 또 돌격해요. 아, 아, 피가 안 나네. 카빈을 맞아도 피가 안 나. 카빈이 맞은 게 아니로, 아니고, 칼빈이 안 맞죠. 와. 아. 싸도 안 맞죠, 칼빈. 진짜 너무하다. 아, 철저 이거 왜 대보병. 빼죠? 붙어야지. 이상하다. 아, 괜히 그거 막. 자, 수류탄은 그래 됐고. 그래도 좀 재수 없으면 이제 이거 피로 무반동총. 돌릴 때 가야죠, 피로 돌릴 때. 뭐하노? 무반동총에 재수 없으면은 죽을 수도 있어가지고 정말 철심자. 재수 없는 경우죠, 그거는. PIAT에 지금 맞아가지고 죽는 것 같은데. 강습. 철심자 강습. 아, 수류탄 던졌는데. 어떻게 한 명만 안 죽이나? 아. 와. 철심자. 뭐지? 세다. 국적 한 명, 제 국적 두 명죠, 국적 두 명. 테러죠, 테러. 아, 지금 강습. 피라, 예, 테러. 자, 지금 테러면은, 우리 또 그거 되는 거잖아, 지금. 지금, 아까 삐라 던졌는데, 삐라 바로 위에 있는 게또 지리죠. 예, 예. 광신. 이러면 이제 우리 보병들이, 특히 이제 국적 같은 경우에는, 한명한명한명 죽을 때마다, 전멸 확률이 확 줄어들어요. 애가 안 죽어요. 죽지도 않고, 오히려 총을 갖다 막 난사를 해야 돼. 본 사람들은 아는데. 저 같았으면 그냥 그 인스를 찍어가지고 철심자를 그냥 인스 찍고 그냥 돌이키면은 아 에어본 다 쓸어먹을 아, 텐데. 진짜, 여러분, 칼빈초소 싸바이 뭡니까? 맞진 않는데. 인스 쓰고 그냥 그리고 인스 개돌아가는데. 써가지고 무슨 진짜, 쓸어. STG-44를 보다 MG-44 써서 막상하면서 싸우겠죠, 막. 파노마그 잔해 먹고 있는 생선님. 뭐가 해줘 자기 건데. 중요한, 예. 또,
전략자본. 아, 일본 내분대. 근데 솔직히 아 대보병이 너무 안 좋았어. 망 같아서 왜 바라도 주워 먹었으면. 아, 보병 2업. 철저 2업이요, 2업. 진짜 이건 진짜 그냥 철집전 세 분을 뽑아가지고 에이스 쓰고 그냥 들이대면은 다 잡을 것 같은데. 근데 피용률이 올라가서 진짜 재속 써가지고 거기를 죽을 수도 있고. 와 진짜 피가 너무한다. 피가 참. 아, 방금도, 예, 맥밀란이, 예, 에어본으로 수비탄을 억수로 지능적으로 쌓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안 죽습니다, 철입자. 와 미칩니다. 에어본 녹아요. 걸어야 돼, 에어본. 걸어야 돼, 니는. 이거 충고비티, 아이고 소프트워크 토라거든. 이상해. 아이고 아, 이거. 확실히 에어본이 리트리트하니까 피가 안 다네. 에어본이 이러니까 분사기 잘안 나는구나. 예. 이동 중에 이제 TP 보너스 좀 해피. 말도 안 되는 그게 있어서 그래. 이제 또 재밌는 게 있잖아. 우리 바라이프라고 에어본하고 같이 운영하다가 에어본이 발을 먹는 순간 무슨 에어본이 달라지죠. 바 한 개만 먹었을 뿐인데. 바 하나 먹었을 뿐인데. 와, 현대도 좀 미국이 조합이 너무 안 좋지? 이게 지금 저 우리 예비군님 얘기하시는 걸 이제 들어서 그 정도는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에어본 우리 아이템 슬롯이 4개거든요. 4개면 예, 무한동총 무한동총이 이제 하나 한 개. 아이템이 2개인데, 아니 그 슬롯이 2개인데, 그러면 무한동총 2개를 들어버리면은 이제 슬롯이 아를 없어지잖아. 바도 하나 예. 못 들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템 슬롯을 6개로 이제 만들어주는 정도는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별 그런 뭐 반발 없겠죠. 8초라도 죽으면 뭐 대열차 그냥 끝장나는 건데. 뭐 이게 저 무한동총 업그레이드하고 판저 주력도 하나 들고, 예, 그런다든가. 안 그러면은 무한동총 업그레이드를 아유 안 하고 죽겠어. 봐도 뭐 한두 장 된다든가 그런 모습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아이템 수로 늘리는 거는 그렇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메리트가 없다고 네, 메리트가 별로 없죠. 보세요. 그 기껏 해봐야 뭐 자기가 흘린 바나 좀 주워 먹을까. 아니 뭐또 라이플맨 또밥 포기하는 그런 거를 넣어줘요. 발을 뭐 넘겨주는 거. 자, 제 발을 쓰십시오, 엘본님.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면 우스로만 하겠다. 추측구. 그거 한번 만들어볼까? 재밌겠는데. 반은 어차피 공짜니까. 아, 제 발을 드리겠습니다, 엘본님. 부디 삼업하셔서 전설을 보여주십시오. 아, 오, 철심차. 진짜 잘 들어갔죠? 수류탄 제대로 맞았는데, 한 명도 안 죽습니다. 보통이 저렇게 했으면 전멸이지, 저거. 스톰트루퍼가 저거를 맞아도 저 전멸이다. 아, 더럽다. 철심차. 쟤네 또 집에 가면 또, 메디킷 딱 써주고, 맞죠? 걸어오죠, 이렇게 살짝 그냥. 네. 아, 빅4가 많이 딸리네요, 요즘에. 예, 지금 460대, 예, 89. 아, 좀 심심하니까 조금 알아서 얘기해 주면 좋고. 아, 근데 솔직히 에어본 분위기 이제 하는데, 그래서 1대1 할 때는 에어본도 잘안 가죠. 저는 팀장 아니면은. 아, 밤이 되자 아무리 보니까 노래가 너무 또 이렇게 명확하게 들리네. 아무리 좀 에어본이 해피 보너스가 있다 그래도 뭔 재미를 보노? 나만 재밌는데 크크크 해놨는데 빅토리 포인트 56. 끝나겠네요 보통. 아, 지네. 에어본 5분데. 아, 또 와우. 지네. 맹민아 욕 나올 거야 아마. 뭔 놈의 지뢰가 되냐면서 또 지뢰 또 지뢰. 또 지뢰. 뻥뻥뻥뻥. 국방 라임즈를 좀 쓰는 방법을 연구해야 아, 되는데. 이게 다 지뢰입니다, 여러분.
와, 그 와중에 주마도 사모. 아, 사모 사모. 다 사요. 끝났어요, 그 게임이. 잘 산다. 나 맥밀란 이렇게 패배하니까 너무, 너무, 너무 기쁘다. 왜 그렇지? 진짜. 이게 이제 멘탈 붕괴하고 끈질기죠. 자, 이렇게 게임 끝났습니다. 게임 시간 25분. 예, 생선님 32,000점 그리고 맥밀란 예, 14,000점으로 압도적으로 예, 생선님이 이기는 경기 보셨습니다, 여러분.